안녕하세요. 명상인 갱이호입니다. 여러분, 일요일 주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명상에 대한 영상 하나 또 올려드리고 또 하루 일과 시작할까 합니다. 우선 명상 전에 우리 그 보통 스스로 발현되는 분들이 몸이 좀 약하신 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심신장애가 있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스스로 발현되는 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사과를 좀 많이 드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하단선 차크라 빨간색, 주황색 우리 3번까지는 되게 생명력을 관장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생명력이 생존 본능이거든요. 좋아지려면 특히 1번 차크라는 빨간색이고 2번 차크라는 또 주황색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주황색을 자주 입는 이유는 요즘 제가 디스크 때문에 조금 이제 생명력, 생존 본능을 좀 키우기 위해서 제가 요즘 주황색을 좀 자주 입어요. 그 영상에도 보면 제가 주황색이나 빨간색 입고 올라오잖아요. 많이. 그게 이제 교회 건강 상태 때문에 이제 육체를 생각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것이라서 혹시 심장이 안 좋거나 몸이 약하신 분들은요, 영상이 조금 발전이 조금 더디거나 힘드신 분들은 이렇게 사과를 좀 많이 드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생명력이 상당히 생존 본능을 높여주는 우리 차크라와 관련된 음식이에요. 뭐 일반 우리 사람들도 사과 아침에 매일 먹으면 좋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우리 영성인들한테는 사과가 더 좋고요. 그 다음으로 조금 더 제가 또 좋다고 느끼는 음식은 바로 배추예요. 겉은 파랗고 속은 노랗잖아요. 노란 것은 뭐예요? 3번 차크라, 그 다음에 태양신경총, 그 다음에 겉은 초록색이잖아요. 심장 차크라까지 해서 굉장히 또 줄기는 또 하얗고요. 배추 속 줄기는. 몸통은 그래서 흰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이 사과랑 그 배추는 굉장히 맛있게 느껴지고 다른 음식들은 그냥 솔직히 에너지 차원에서 먹어요. 육체를 보존하고 육체를 에너지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맛이라기보다는 좀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변했어요. 아마 그런 분들 많으실 거고요. 아, 지금까지 이 우리 조금 서문이 좀 길었고요. 자, 지금부터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주제는 뭐냐면 영안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안에 대해서 이거는 아마 어디에도 없어요. 영안이 발달이 어떤 진행 단계가 가고 어떤 색깔이며 어떤 모양을 가졌으며 뭐 이런 거에 대한 것은 많이 언급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것을 영안에 대해서 영안 제3의 눈에 대해서 제가 겪은 과정하고 또 제가 다른 분들 거 보여지는 분들 거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제3의 눈은 호르서의 눈, 그다음에 전시안이라고도 하고 영안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로 인단 차크라 아즈나 호르스 여기 아즈나 차크라는 단계별 진화 과정에 대해 말씀드려 볼게요. 자, 지금부터 레스 기립 하세요. 우리 영안이 오셨거나 뭐 지금 발현되신 분들 꼭잘 유념해서 보시면 굉장히 많은 여러분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발달 과정에 있어서. 그리고 일반인들은 그냥 지나가십시오. 저의 명상이 제가 명상을 올리는 이유는 조회수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수익도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수익이 다른 곳에서 저의 직업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걸로 내가 굳이 먹고 살아야겠다 이런 욕심도 없습니다. 명상 센터를 개원해서 이런 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저 방황하는 우리 저처럼 되어 있는 분들이 너무 방황하고 너무 이상한 것으로 많이 쏠려서 제가 그것이 가슴이 아파서 드러낸 것뿐이고요. 이것은 제가 이번 생에 제가 15차크라까지 발현된 사람으로서 제가 정령을 잘 이끌어주는 어머니 같은 역할을 금동 아미타불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저의 이번 생의 운명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영상을 올리는 거니까 우리 이상하게 보시는 우리 일반인들은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고요. 이런 거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편안하게 일상생활 삶을 즐기고 인간으로서 살시면 됩니다. 이런 거 호기심 갖지 마시고요.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영안도 자신의 차크라 쿤달리니에 발현된 색깔과 상당히 관련이 깊은 것을 제가 말해요. 그 다음에 일단 쿤달리니나 영안이나 어떤 것이 먼저 발현된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거는 사람마다 어떤 것이 먼저 일어나는지 는 그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것이 먼저다 저것이 먼저라고도 말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사스라라 백해 우주 에너지가 14년 15년 전에 열려서 그러니까 7차크라 사스라라 쿤달리니가 먼저 세 번째 쿤달리니 가장 큰 형님의 쿤달리니가 먼저 열려서 제가 이제 12년 가까이 소쿤달리니 상태로 살았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제가 저도 그 당시에 제가 신기하게 생각했던 게 제 이마에 이렇게 나비 모양이 이렇게 흰 나비 모양이 항상 있었어요. 햇빛에 나가거나 이렇게 봐도 내가 핸드폰으로 나의 사진을 찍는다든지 이러면 이렇게 나비 흰 나비 모양이 제 인당에 이렇게 이마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지냈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정확히 그 당시에는 영화는 아닌데 그래도 똑같이 제가 쿤달리니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관이라든지 예지몽이라든지 뭐 이렇게 좀 예술적 창조적 재능이 굉장히 올라와서 그런 쿤달리니의 상태를 잘 지냈습니다. 그래서 그 소쿤달리니 상태일 때도 그 눈이 없어도 저 같은 경우 나비 모양 수련자의 마음가짐이나 이렇게 나비 모양으로 살았던 게 제가 굉장히 밝고 즐겁게 살았거든요. 그리고 좀 암시를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빛의 사람이라는 거를 말해주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또 제가 이제 확실하게 이제 제가 다 거듭나고 나서 이렇게 유튜브나 이제 다른 제 카페 같은데 명상인들 이렇게 보면 그 나비 모양이 있으신 분들이 더러 있어요. 있는데 색깔이 다르더라고요. 그것은 그 나비 모양도요. 그 사람의 각 차크라 발현된 곳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인당이 품어 있는 나비 모양도 그런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다 직감 자각몽, 뭐 예지몽, 뭐 굉장히 다양한 재능 다 그분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가 저 같은 경우는 눈 전에 쿤달리니가 먼저 깨어났는데 흰색 나비 모양에 지금도 여기 살짝 비칩니다. 나비 모양이. 그렇고요. 다음 단계는 이제 바로 제 3의 눈 영안이 확실하게 이제 들어오는 과정인데요. 그 눈동자 모양이 이제 검을 수도 있고 빨갈 수도 있고 노랄 수도 있고 초록색일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빨간색일 수도 있고 이거는 이제 각 눈동자 색깔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블로그에 오셔서 그 비밀글 다시는 분들이 제가 검은 눈동자를 보았어요. 무슨 빨간 눈동자, 노란 눈동자를 보았어요. 이러면서 이제 제가 수집한 자료고요. 다 다르게 자신의 그 차크라 색깔에 따라서 검을 수도 있고 노랄 수도 있고 보라색일 수도 있고 빨간색이 될 수도 있어요. 요즘 제 제자님 한 분이 보라색이 이마에서 많이 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보라색 사스라라가 열리는 영안이신 거예요. 요즘 상태 그렇습니다. 많이 발전돼서 본에는 굉장히 몸이 고통으로 아프시긴 한데 저는 그분이 잘 발전되고 있어서 기쁘긴 합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자신이 발달된 차크라에서 나오는 색깔이 영안입니다. 그래서 그 영안은 그 발달된 그 곳에서 나온 재능을 굉장히 더 키워가고 발달시키는데 상당히 큰 역할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 차크라의 성질과 가진 재능에 따라서 영안은 그쪽으로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요. 그것에 맞게 영적 차원도 발달시켜 갑니다. 육체도 그렇게 발달시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단계 이제 저 같은 경우인데요. 이게 이제 그 가슴 차크라가 발달되어진 사람들이 있어요. 이마 쪽이 그 성과체 이제 전두엽 감정체에 관리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이제 그 감정 상태에 따라서 또 조금 다양한 모양일 수도 있어요. 요거는 저는 이제 그
그 영안이 굉장히 그 노란색, 아무튼 저의 그 뭐 분홍색일 때도 있었고요. 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에, 그래서 그 저 같은 경우는 눈이 점점 이제 다양하게 색이었다가 점점 커져서 있다가 그 한동안 하트 모양으로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있었어요. 지금도 살짝 하트 모양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하트 모양 있었어요. 그다음에 이때는 걔가 모든 감사, 사랑 막 느끼고요. 무한 감사, 사랑 그런 시간의 시절들이었어요.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상당히 굉장히 행복한 시간. 몇 년 동안 이 하트 모양도 이제 수련자의 의식 상태에 따라서 그 또 깨어난 차크라의 특징에 따라서 재능 발달에 따라서 같이 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제가 또 다른 유튜버에서 본 건데요.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동그란 분도 있어요. 굉장히 눈이 동그랗게 커요. 어. 그리고 어떤 분은 이렇게 좀 작아, 구슬 모양. 이렇게 딱 그 부처님, 이렇게 인도 분들처럼. 어떤 분은 또 되게 네모 모양이 반듯하게 굉장히 큰 분도 있었어요. 몇 분 있어요. 나중에 제가 조금 살짝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이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저의 그 인당을 보면 지금 저는 보라색 연꽃인데요. 이게 청계의 꽃잎은 아니고요. 좀 이렇게 좀 꽃잎은 많지 않은데 지금 하트 모양을 지나서 청계의 꽃잎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좀 보라색 연꽃 모양 정도로 저는 저기 부채꼴 모양으로 지금 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모양이나 색깔 발달, 크기 발달 과정은요. 그 의식 차원 상승과도 굉장히 연관이 깊어서 완성되어지는 대로 착 의식 상태에 따라서 좀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굉장히 편안하고 자애로운 마음을 가지셔야만 이렇게 이제 보라색 연꽃까지 이제 변하실 수 있고요. 정말 자애롭고요. 지구 어머니 같은 의식 상태를 까지 올라오, 사랑을 넘어서는 감정을 넘어 올라오셔야 그런 과정을 지금 굉장히 이렇게 부채꼴 모양을, 예, 마음을, 눈을, 영안을 품으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은요, 그 아즈나 차크라는, 그러니까 점점, 처음엔 요만하게 들지만, 뭐 조이는 듯한, 구슬이 박히는 듯한 느낌으로 들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마음 의식 차원 상승에 따라서, 점점 이제 이 눈이 이렇게 커다래지어요. 점점 커다래지고요. 그 처음엔 작은 구슬이 아주 그냥 커다랗게 이마를 전체를 이렇게 눈이 이렇게 빛날 정도로 이제 그렇게 변해갑니다. 유튜브에도 몇 분 이런 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차크라색과 상당히 그 눈 갖고 있는 색이 좀 다양합니다. 제가 보여지는 것은. 그때 이제 이것도 맞춰니 이때 수련자의 의식 차원에서 발달되어져 갑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헌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왜 이렇게 남색, 보라색, 흰색이 섞인 이렇게 그 우리 이렇게 이런 모양 이렇게 그 표현해 놓은 거 있죠. 이제 그렇게 보이는 분도 있어요. 이 아즈나가 굉장히 시야 확장이 되고 의식 확장이 되는 만큼 요만했던 것은 이렇게 이마 전체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가는 단계고요. 그래서 눈이 되게 예쁘고 크고 사랑이 표현된 분이 있거든요. 되게 화이트인데요. 그분은 외국인이신데요. 굉장히 그 외국인이신데 한국말 되게 잘하는 강사님이고요. 그분 굉장히 영이 맑아요. 그분은 그렇게 보여져요. 영이 굉장히, 눈이 굉장히, 이렇게 막 하트 모양에 가깝고요. 되게 흰색, 찬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외국인이시면은 그분이 한국말로 굉장히 그 명상에 대한 이렇게 마음, 알아차림, 마음 다스림 같은 거 되게 말씀 잘 하시거든요. 그분 진짜 그분 영이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그분의 이마에 그렇게 비춰집니다. 영안이. 그래서 그런 분 있고요. 자, 지금부터는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어떤 분들이 이렇게 영안이 큰지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우선 우리 대한민국에는요 성철 스님 돌아가신, 그 다음에 법정 스님, 그 다음에 법률, 현재 생존하는 아미타불 법륜 스님이시고요. 이건 저희가 보여지는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뭐 어쩌다 저쩌다 뭐 누구를 추앙한다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저는 이 삶의 눈은 보여지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 없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성철 스님 같은 경우 옛날 사진이나 이렇게 영상을 보면요, 진짜로 여기서부터 이렇게 그 천 개 연꽃잎이 보이세요. 우리 요가인 정말 깨달음이 너무나 정말 크신 성철 스님 그러시고요. 정말 이분은 천 개 연꽃이 이제 이렇게 피어난 분으로 의식 차원의 크기가 정말 굉장히 조화로우셔서 이렇게 지금 제가 이렇게 그분을 이렇게 봐도 너무나 고귀하신 분인 거예요. 정말 너무나 고귀하세요. 그래서 지금도 성철 스님은 대한민국의 정신으로 이렇게 남아 계신 것 같습니다. 정신 의식 차원이 상당히 엄청나게 어떻게 이루 말할 수 없이 깨어나신 분이고, 다음은 법정 스님인데요. 법정 스님 인당 이제 지금 돌아가셔서 지금 다시 또 요즘 어떤 스님 때문에 약간 다시 또 법정 스님이 다시 또 올라오고 계시잖아요. 우리 그 법정 스님은요, 요 이마에 굉장히 견고하고 부처님이 계세요. 이마에 부처님이 계신데 그 에너지가 얼마나 크신지 제가 가끔씩 이제 이렇게 사진을 보거나 가끔 그분의 설법 지나오신 걸 가끔 들으면 그 제가 제일 처음에 옛날에 이제 영안 그 뜰 때는 이 법정 스님 을 제가 못 봤어요. 유튜브나 이런 영상에서 자세 똑바로 쳐다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가 작은 신이었기 때문에 뭐 돌코 무서운 생각까지 들고요. 그 압도됐거든요. 근데 그게 그 법정 스님은요, 그 아버지 같은 의식 차원을 가지신 분이세요. 우주 아버지 같은. 그래서 이 영안이 정말 얼마나 커다랗고 크신지. 야, 진짜. 그래서 지금도 이제 대한민국의 아버지 같은 존재로 남아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그리고 앞으로도 쭉 그러하실 거예요. 그래서, 영안이 있는 분이라면 저처럼 아마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의식 차원의 깊이에 대해서 굉장히 존경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커다란 그 사랑은 우주 아버지 같으시고 빛의 근원으로 가셨어요. 빛의 근원으로 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아미타불이시죠. 굉장히 그 자애로운 지구 어머니 같은 분, 우리 법륜 스님. 어쩐 때는 그 분홍색, 어쩐 때는 화이트 빛, 이렇게 그 보라색, 초록색, 이렇게 다양하게 보여지실 때가 있어요. 그 즉문즉설 이렇게 제가 가끔 보는데, 듣는데, 그때마다 자꾸 변하시고요. 그 마음이 비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이트 옷을 그 빛을 낼 때도 있고요. 정말 아미타불이세요. 그 다음에 이제 법륜 스님이 인간에 대한 마음이 우리 중생들에 대한 마음이 그 아미타불 같이 그래서 그렇게 제 눈에 보여지는 듯 합니다. 법륜 스님의 인당이. 그리고 그 정말 사랑이 중생에 대한 사랑이 넘치시는 모후의 세계를 가진 분이세요. 어머니 같은 세계를 가지신 분이고. 그래서 이 법륜 스님 영상이나 이렇게 가끔 자료들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막 행복한 미소가 지어지고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게 뭔지 그런 눈을 가지셨고요. 이게 아마도 법륜 스님의 그 깨달음의 크기를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래서 저는 그 합장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그리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또 눈이 어찌나 커지셨는지 더 바로 쳐다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지금 스님의 상태는 멋카바 빛을 넘어서서 30차원 이상 정말 무한대의 깨달음을 느끼신 것 같습니다. 반열에 들으신 것 같아요. 정말 너무나 너무나 감사한 대한민국의 존재십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 영안이 뜨여 타인의 영안이나 눈을 보는 사람들은 보여지는 눈의 상태에 따라 인당의 모양이나 앞서 가신 출연자들께서 배울 점과 받아들일 점을 잘 분별해서 그의 기운을 공명한다면 발전이 있을 것이며 깨달음의 알아차림의 끝은 없어요. 그래서 깨달았다고 한 것도 모두 착각일 뿐이고요. 이것은 그저 그 겸손하지 않으면 안 되고 겸손하지 않다는 건 오만일 뿐이에요. 내가 깨달았다고 나를 착각하는 것. 이거는 오만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사는 내내 늘 알아차림하는 과정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이기에 그러하고요. 그래서 아유, 이런 감정이 들었구나, 아유,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알아차림하시면 그거 자체가 반성이고 바로 자신을 관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작은 소쿤달리니 신이 되었다고 해서 소쿤달리니가 차원이 발현이 됐는데 작은 신인데 그 신이 되었다고 해서 자만하거나 내가 완성되었다고 해서 오만하거나 겸손과 겸허하지 않은 마음은요 욕심, 우월, 집착, 월등함 막 그런 나쁜 에너지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넘어가신다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 인간보다는 더욱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삶을 살 것을 언제나 명심하셔야 돼요. 멀리 볼 거 없이 요즘 땡땡 무슨 스님께서 지금 그런 상태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그 바르게 영안이 영성이 성장해 가려면 우선적으로 각 차크라에 대한 공부를 좀 하세요. 그래서 각 차크라의 특징을 알고 본인을 수련해 가시면 상당히 도움받으실 거고요. 그 상대 공명하시는 분의 우리 이제 깨어난 분들의 영안이 보여지는 색에 따라서 공명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안 되는지 이분 영안이 있는 분인지 아닌지 거짓말을 하는지 아닌지를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능력도 이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저금령이 있고 고금령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봤을 때 고금령을 이제 보시게 되면 더 좋은 공명을 받으시고 더 좋은 에너지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직관이나 이런 저기가 그 일반인들 봤을 때 이 사람이 사악한 기운인지 좋은 기운인지 우리는 색깔로 구분하잖아요. 어둠의 빛이냐 누런 빛이냐 흰 빛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좋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 인간이고 이분은 검은 에너지를 가진 인간이고 이런 걸 우리가 느끼잖아요. 누리끼리한 분도 있고요. 그럼 누리끼리하게 보이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그분에게 안 좋은 일이 좀 벌어질 사안을 말하거나 아니면 그분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이게 좀 약간 갈색으로 보여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고요. 좀 검게 보이는 거는 그 약간 좀 굉장히 검게 보이는 분은 좀 멀리 하세요. 사악할 수도 있고요. 약간 이제 검은 빛인데 갈색 빛에 가깝다. 그러면 그분에게 아 저분에게는 무슨 금전적인 일이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겠다. 뭐 이런 것을 예시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좀 누리끼하게 보여지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조금 안 좋은 일이 집안에 좀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분 인간들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다음에 화이트 빛이 있습니다. 환한 빛. 예쁜 빛을 띄우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친하게 지내십시오. 덩달아 인간의 에너지도 또 같이 우리가 또 같이 공명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분들하고 좀 잘 지내시길 바라고요. 항상 그 제가 말씀드리죠. 늘 감사, 사랑, 기본의 기본, 베이직의 베이직 네. 품고 살아가시라고 오늘 또 우리 또 제가 영안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도움 되셨길 바래요. 아마 도움 되셨을 거예요. 이렇게 영안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잘 정확하게 찍고 보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도움 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일요일 아침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몸이 약하신 분들, 우리 심장이 안 좋고 생존 본능이 약하신 분들 사과 많이 드시라고. 생존 본능입니다, 여러분. 영성인으로 바르게 태어나십시오. 그럼 오늘도 오갱이 여사 여러분께 축복드립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행운이 깃드시고요.